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만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상준이 추천해 드릴 물건은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뭐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물건 자세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8 타경에 8908 8908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7월 17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여주 지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170-1번지네요. 토지 면적은 약 17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85제곱미터죠. 정확히는 176.96평이 되겠습니다. 177평. 건물은 65평 정도 되겠습니다. 64.82평이죠. 그런데 감정가격은 2억 4,330만 4,040원이 되겠고요. 이 물건은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격은 1억 7,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는 2018년 9월 5일 강남 캐피탈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되어 있고요. 같은 곳에서 또 근저당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순이 근저당권자가 현재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손순이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고난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한 바 폐문 부재 중이라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것은 법원에서 방문했을 때 이렇다는 뜻이죠. 집행관이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또 계속 집행관의 보고서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소유자가 위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고 그의 다른 사람은 전입신고된 사실이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곳에는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서류는 그렇고요. 법률적으로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이제 여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여주 시청이 여기 바로 위치해 있죠.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실력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가면 여주지방법원 응찰할 곳은 여기 바로 위치해 있죠. 법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죠. 바로 위에는 세라지오 골프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접해져 있으면서 정말로 단독주택이죠. 주위에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은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에는 다 뭐 논밭, 농촌의 아주 한가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런 도로로 포장도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경매 제가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들어간 입구도 조경을 아주 잘 해놨죠. 자연석도 해놨고요. 조경도 아주 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옹벽이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은 뭐 땔감 나무인가요? 뭐 나무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곧 다른 집이겠죠? 네, 현재 이렇게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건물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통하여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각종 편의 시설들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다 지금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아주 아주 뭐 소유자가 섬세하게 잘 꾸며놓은 주택이라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주택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보면 아주 잘 꾸려져 있고요. 외부에서 또 올라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또 별도로 설치를 했네요. 네, 주택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외부에는 또 이렇게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데는 장독대인가요? 허드렛 공간 뭐 이런 것이 이런 곳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부속 건물쯤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뭐 필요한 시설들을 놓을 수 있는 이곳은 뭐 장작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네요.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죠? 네, 이런 컨테이너도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경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요. 따라서 본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있죠. 네, 전경입니다. 앞부분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앞부분은 또 이렇게 장독대랑 뭐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네. 내부가 되겠습니다. 네,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종 부속 건물들이 현재 위치하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여주 시내에서 뭐 불과 차로다 5분 정도 걸릴까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또 신륙사도 뭐다 5분 10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소유자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가꾼 주택임을 사진으로 봐도 한눈에 알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지금 1억 최저 가격 1억 7천만 원대입니다. 토지 가격만 해도 그 정도 이상의 가격이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임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